올해부터는 완주군과 전주시,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 상품권을 상대 도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두 도시 간 맺은 상생 협력의 일환으로 지역 경제 동반 활성화가 기대되는데요. 그간 9차례 걸친 협약을 통해 다양한 공동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. 엄상현 기자입니다.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 사랑 상품권.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수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습니다. 해당 지자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, 올해부터 완주군과 전주시는 이 장벽을 서로 허물기로 했습니다. 두 도시 가맹점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상호 유통이 본격화되면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에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다만 지류는 사용할 수 없고 금융기관에서 충전한 전용카드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. 양 도시가 상품권의 상호 유통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 건 지난 2022년. 그러다 지난해 9월 7일 맺은 제8차 완주 전주 상생 협약을 통해 공동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. 두 도시 간 상생 협약은 지난 2022년 11월 첫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9차례 협약이 진행됐습니다. 앞으로도 사업의 경중보다는 우리가 중단 없이 계속 상생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양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라고. 현재까지 발굴 추진 중인 사업은 교육과 문화, 경제 등 모두 23개 사업. 단순히 서명에만 그치지 않고 상당수 사업이 이미 시행됐거나 실무 협의와 조례 정비 등을 거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많아서 두 도시 간 보이지 않던 장벽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.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.